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빠른글 찾기 알고리즘 커뮤니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듈화 지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노드 병합의 단계에 어떤 단순하게 반복해서 빠르게 집단을 탐색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요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최대화한다. 최대화한다는 거랑 단순하게 반복한다. 단순하게 반복해가지고 빠르게 집단을 탐색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겠는가? 자, iGraph 계속 나오고 있죠. iGraph 패키지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처리 수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FastGrid Community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각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산출을 해가지고 이제 과연 모듈래리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다친기 커뮤니티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모듈라리티가 확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다?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화하고 단순하게 반복하고 빠르게 집단을 탐색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되는 이런 알고리즘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